국제무역학과 한순혜, 3명. 난 국제교육자 서포터즈 김유연. 국제무역학과는 전공 지식과 국제와 역량, 무역 실무 역량을 갖춘 21세기 장로 고용 인재 양성을 목표. 이를 위해 외국어 구사 능력 강화 및 교환학생 지원 프로그램, 무역 비즈니스 시스 프로그램, 글로벌 무역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장 및 대학 FTA 교육 강사, AIMS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발 역량 이해 강좌의 해외 분사 활동. 사채로는 시스템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역시 학과 자체로 운영하는 국제무역 실습 테스트 디자인 및 강원 무역 실습 테스트 디자인, 강원대학의 정당기 해외 교환학생 체크 이종. 이건 알려주는 자격 등 여러분을 위한 자격 시험. 자세히 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세 가지의 관련 자격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먼저 무역영업. 국경 없는 무한경제의 시대에서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수인 거 다들 알지? 무역영어 시험은 무역 관련 논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야. 다음으로 유통관리사. 유통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동시장 개방으로 판매 유통 전문가의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유통관리사 시험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 시험이야. 마지막으로 국제무역사.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 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 시험이지. 무역 인력의 업무 능력 강화 및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무역 업무의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 지식과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등 무역 규범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이 필요해. 저기요, 지금 어디 가세요? 저 코리지너스 비즈니스 클럽이요. 국제무역학과만의 동아리인 코리너스 비즈니스 클럽에선 한국인, 외국인 재학생이 모두 함께 국제적 사회 이슈, 경제 이슈를 토론하고 각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영어를 하고 싶었지만 할 공간이 없던 학생, 영어를 더 배우고 싶었던 학생, 경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 광원대학교의 모든 재학생이 들어올 수 있지. 함께 토론하며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해보는 건 어때?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외국인 재학생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 While we build the next department.